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분야에서 제일 1차적으로 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대사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사회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는 비교적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대사회라는 이 개념이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나 중국, 일본에서도 대체로 20세기, 1세기를 전후한 최근의 현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소하게 들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현대사회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현대사회란 무엇인가? 이 현대사회라는 개념의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하면은 전통사회라고 볼수 있겠죠. 이 상대적인 개념으로서는 전통사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제가 쭉 하고 있는 대부분의 수업들은 전통서예를 공부를 하고 있죠. 이 전통서예를 이해를 해야만이 현대서예를 이해를 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통서예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전통서예를 공부를 한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의 서에는 어떠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겠죠. 자, 그래서 전통서에 대한 현대서에 그리고 이 현대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현대 문학, 현대 뭐 여러 가지 음악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현대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예만 가지고는 이야기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서예만을 볼 때는 뭐 전통서예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현대자가 붙는 것은 상대적으로 딴 영역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현 시점에 있어서 이 서예가 조금 사양의 길을 접하고 있는 이유 중에는 이 서예가 너무 동양의 고유한 예술이다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오히려 서예가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너무 전통에 집착을 하고 동양의 고유한 서예다, 서양에는 없다 이것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외톨이가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 20세기, 19세기만 하더라도 동서양 문화가 어느 정도 분리가 돼 있었죠. 그래서 20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21세기에는 이 세계가 지구촌이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어느 정도 해제가 되기 때문에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에 있어서의 하나의 공통적인 면이 이제 필요성하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은 보편성을 띠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동양적인 것, 고유한 것, 이것을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성이 결여된 점도 서예가 세계화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예가 현대성을 띠면서 현대미술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서예 교육을 하는 가장 큰 최후의 보루는 서예 교육을 현대화시키는 것. 말하자면은 보편적인 미술 중에서 보편적인 미술의 관점에서 바라다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 미술을 현대 서예를 이야기해서는 현대 가 들어가는 각종 말하자면 현대 문화죠. 현대 문화를 이해해야만 그 중에 한 영역인 현대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거시적으로 오늘은 크게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문화의 한 영역인 이 사회죠. 문화는 그 당시에
어떤 시점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철학, 예술 이런 것들이 총집적이 되어서 한 현상으로 노출되는 것이 문화죠. 이 문화 속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종교, 예술이 쭉 있죠. 그래서 이 문화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 예술 분야를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술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축약을 시켜서 예술을 이해를 해야 되고 예술 속에서는 뭐 미술이 있고 음악이 보통 있죠. 상대적으로 있는데 일단은 서예는 미술 영역이기 때문에 음악은 제외해서 미술을 보는 거죠. 자, 미술 영역에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이 서예의 영역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서예만 공부를 해서 여기서 그치고 있기 때문에 서예가 발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거시적으로 문화를 이해하면서 예술을 이해하고 미술을 이해해야 서예가 올바른 발전을 할 수가 있다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화의 한 현상 속에서 이 서예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죠. 자, 문화의 이해에서는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있어서도 그 시대를 대변하는 단어들이 좀 틀립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석기, 구석기 시대, 뭐 청동기, 철기, 전기, 전자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술 영역에 중에서도 미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미술 영역에 있어서 이 미술 영역에 있어서 그 시대를 반영하는 정신입니다. 그걸 보통 우리는 뭐냐면은 예술 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조는 예술 사조라는 것은 시대 정신입니다. 이거 시대 정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술을 이야기해서는 그 시대 사조를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중에서도 우리는 이 미술을 기점으로 해서 미술 사조를 한번 크게 한번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술 교육에 있어서 이제까지는 대학교까지 가더라도 이 미술 사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지를 못하죠. 저도 그렇게 못해왔고, 그래서 미술 사조라는 것은 인류가 쭉 미술 활동을 하면서 그 시대마다 가치 있게 여겼던, 관심 있었던, 그리고 그렇게 표현되었던 그런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서양의 미술 사조를 크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서양의 미술 사조는 원시시대로 가서 이렇게 가면은 너무 복잡해지고 대체로 봐서 크게 봐서 그리스 로마 이후에 어느 정도 양식이 분명해진 걸 보면은 고전주의,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한 고전주의가 있고 그 뒤에 낭만주의, 자연주의 뭐이 시대가 그다음에 뭐 사실주의 이런 시대 사조가 있어요.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문화의 성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뭐 인상주의 그 다음에 인상주의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파가 나오죠. 야수파 그리고 뭐 입체파 해서 추상주의가 나오고 추상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뒤에는 뭐 초현실주의 가까이 초현실주의가 대두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전후를 해서 근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근대, 만약에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20세기 넘어와서, 모더니즘의 후기에 와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최후의 개념으로서, 우리는, contemporary art라고 하죠. 현대 미술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 이렇게 쭉, 크게 나열하면은
한 10가지의 미술 사조와 경향을 이렇게 쭉 띄고 있습니다. 뭐 그리스 로마로부터 하면 뭐 거의 2000년 역사를 이렇게 흐르는 하나의 미술의 조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서예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죠. 없을 리가 없는 거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중국과 같은 궤도를 그렸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이렇게 해서 작가군도 많고 학자도 많고 이렇게 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서예에 관련되는 서예 미술 사조가 있어 왔다는 거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대체로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한 고전주의가 뭐 기원전후 시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뭐 대략 이렇게 본다면은 동양에 있어서 극동을 중심으로 한 서예 문화의 주 흐름을 했던 이 중국과 일본, 한국을 서예 분야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크게 봐서 역시 서양의 그리스 로마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것처럼 동양의 서예 문화도 원주 시대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상당히 기초 시기가 있었죠. 그렇지만 대체로 그 예술의 서예가 예술화된 것을 기점으로 할때 대체로 한나라 때를 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 때를 기점으로 해서 예술 정신이 싹트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이어서 위진 시대, 남북조 시대, 그다음에 수당, 송, 원명청 있죠. 청 있고 이제 역시 근대와 현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시대마다 글씨를 쓰는 데 있어서의 주요한 관심 원리가 있는 거죠. 그것이 대체로 보면은 한나라 때는 이 기운을 중요시했다 해서 한인은 상은 이거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한인은 상기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위진남북조 시대 오면 또 시대 정신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대 왕조마다 시대 정신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위진시대 때는 조금씩 관점이 달라서 운을 숭상해, 운을. 뭐이 내부적인 뜻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긴 하고 위진대 때는 운을 강조를 했다. 남북조 시대 오면은 이 정신을 중요시합니다. 위진 진이는 상운이요, 남북조는 상신이죠. 수당도 오면은 상당히 외부적인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법 하듯이 법도를 중시하고. 송나라 때는 그 사람의 정서, 기분을 중시, 마음을 중시를 하고, 생각을 중심을 하고, 그 다음에 원 때는 태를 중시한다고 했어요. 원인은 상태라고 씁니다. 뭐, 태라는 것이 자태, 뭐, 외부적 형태를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명대에 와서는, 명대 사람은 취를 숭상한다고 했어요. 뭐, 취향을 중심으로 취향을 중심하고 청대에는 이 졸박한 것을 중시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서예사의 흐름에 있어서 한대로부터 분화하면서 쭉 글꼴이나 서풍은 바뀌었지만은 시대에 따라 이렇게 글씨를 써 내려가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렇게 바뀌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볼때 서양 전반의 미술 사조의 전체적인 흐름과 동양의 서예에 있어서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서예의 정신의 흐름은 이렇게 하나의 뭐 대칭은 되지 않지만 상대적인 이러한 시대의 정신이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일단 이해를 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이 현대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현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역사 속에서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서 미술의 사조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현대 21세기에 와서의 서예는 미술뿐만 아니라 서예는 어떠한 관점에서 작업을 해 나가고 생각을 해야만 바람직한 것이냐를 생각하는 것이 현대 서예의 하나의 목적이 되겠죠. 자, 현대성이라는 것은 제가 서예에서 논하긴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현대 문화에 있어서 하나의 큰 특징이 뭐냐는 거죠. 20세기까지는 세계가 일체화가 동서양이 하나가 됐다기에 보기에는 좀 이르러요. 특히 컴퓨터가 발전이 되고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서 21세기에 와서는 완전히 컴퓨터와 인터넷이 연결되고 그것이 전화기 핸드폰과 연결되면서 세계 문화가 내 손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세계가 내 손안에 들어온 이 시기에 있어서의 미술관은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그 중에서 서예관은 또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데, 그 대전제를 한번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은 이야기하기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21세기 현대 문화에 있어서의 정신은 뭐냐는 거죠. 자, 21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들으라 하면 뭘까, 무엇인가, 이 이야기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이른바, 우리가 20세기를 보통 아날로그 시대라 그러죠. 20세기가 아날로그 시대인데 비해서 21세기는 디지털의 시대로 들어왔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디지털 문화에 걸맞는 미술 사조,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서 문화가 공존하고 각 분야가 분리가 되어서 발전이 해온 사실이, 이제는 동양과 서양이 하나가 일치가 되듯이 미술도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도 전체가 하나로 귀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해의 역사에서도 동양의 중국의 역사 문화뿐만 아니라 서양의 역사까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시대 정신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뭐 보통 우리가 현대 문화를 이야기할 때 미술에서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보통 영역이 파괴가 된다. 파괴가 된다기보다는 서로가 융합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의 상징적인 물건으로서 이 핸드폰을 들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모든 이 문화의 요소를 다 흡수했죠. 지금부터 한 30, 40, 50년만 하더라도 전화기는 돌려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누르다가 뭐 이렇게 돼 전화만 했잖아요. 그러다가 전화기가 컴퓨터가 연결되고 하면서부터 전화기가 이 일기를 다 수용하죠. 뭐 TV도 녹음기도 들어오고 TV 들어오죠. 뭐 지금은 냉장고까지는 안 들어왔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전화기 속에 모든 현대 문화의 기기가 거의 다 수용이 돼서 하나의 문화의 상징처럼 돼 있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핸드폰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1세기의 문화는 그야말로 영역과 장르를 초월하는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런 현상을 우리는 이제 퓨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죠. 뭐 퓨전, 뭐 같은 계통이라도 미술에서도 회화와 서예가 연결이 되고 조각이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러다가 또 음악과의 미술과의 공조가 되고 연극이 들어오고 체육이 들어오면서 체육이 또 오면서 퍼포먼스가 연결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퓨전화되는 것이 하나의 21세기의 하나의 딴그 이전에 동서 문화에서는 좀 찾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유사한 단어지만은 크로스오버는 뭐 퓨전이랑 같은 건데,
서로 영역이 서로서 서로 교차된다는 말입니다. 뭐 거의 유사한다는데 퓨전 아트, 크로스 오버 아트 뭐 이런 것이 나오겠죠.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21세기 현대 문화에뿐만 아니라 현대 미술에 있어서도 적용이 될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관점에서 이 서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가 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예가 동양에 고유한 것이라는 것만 고집을 해서 서예만 하게 될 것이냐는 거죠. 그러면은 현대성을 결여하게 되고 도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를 이야기해서는 전통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바탕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예는 어때야 되느냐? 서예만 이렇게 따로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여러 가지 미술의 영역이 있죠. 미술의 영역 중에서 회화가 있고 조각이 있고 공예가 있고 건축이 있고 사진이 있고 있죠. 자, 현대 미술에서 이 서예와 더불어서 여섯 가지의 미술 영역이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퓨전해 들어가는 현상을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크로스오버라는 것은 이 미술 영역뿐만 아니라 음악의 영역과 위에 보면 체육의 영역 뭐 이까지 영역을 서로 교차를 시키는 거죠. 크로스오버. 그래서 서예 이외에 음악과의 관계도 연결을 하고 말하자면 뭐 우리가 연극을 종합예술을 했는데 연극처럼 여러 가지 영역이 섞여져 있는 상태로 발전을 해야 딴 영역도 서로 다채로워지고 그 중에서 서예도 역시 같이 발전을 할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서예가 어떻게 이렇게 1차적으로 서예 자체 미술 영역과의 서로 융합이 되느냐 하는 것이 1차적인 문제고, 2차적으로는 미술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과의 다시 연결고리를 가져서 크로스오버를 시키느냐 하는 이두 가지 문제가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서예가 그러면 이 서예 영역을 자세히 보면요. 서예 자체가 본래 단독으로 글씨만 씌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상당히 글씨가 당대 이후로 오면서 흰 종이에 검은 먹으로 글씨 한자를 위주로 써왔기 때문에 그것이 현대까지 1500년 동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는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서예를 자세히 보면은요. 소곡에서 갓골문을 한번 봅시다. 이 갓골문이라는 것은 소재가 그 자연에서 채취한 거북이 뭐 백가죽이라 그러죠. 그 신석기 시대의 문화 시대의 재료예요. 거기에다가 글씨가 그 당시의 글꼴이죠. 이른바 갓골문이라고 하는데 갓골문이 이때 문자가 만들어서 갓골문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글씨가요, 글꼴이. 그리고 갓골문에 씌어진 글씨에 갓골 문자가 만들어진 근은 어디에 기초를 하느냐? 그림에 기초를 합니다. 갓골 문자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림과의 상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아니고 거의 80, 90% 그림과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게 표현 방식이 뭐냐는 하면은 기법이 쓴 것이 아니고 새긴 것입니다. 칼로 조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긴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갓골문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제사나 전쟁, 기타 내용들의 내용이 있죠. 이렇게 보면은 갓골문이 씌어졌던 은대의 서예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뭐 문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글씨는 갓골문이라고 하는 서와 그 글꼴에서 나오는 기본이 그림에서 출발했는 회화성, 그죠?
그리고 그 조각했기 때문에 조각선까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가장 오래된 한자의 기원이 서화갑이 결합이 되어 있었던 상태예요. 이것이 후대로 오면서 글씨는 글씨대로 발전하고 그림은 그림대로 발전하고 조각은 조각대로 발전해 가지고 쭉 오다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발전해 왔는데, 자, 이 시점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자, 21세기가 왔어요. 이것이 지금은 융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원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갑골문은 시서화각이 융합된 상태로서 발전을 해오다가, 거의 막 2000년의 역사를 각자 발전을 해오다가, 21세기 이르러서는 다시 융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 글씨와 그림, 조각, 그리고 이 내용인 문학과의 문학을 일치화시켜야 된다는 이 필요성을 21세기에서 현대 미술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예를 하는데 단순히 서예만 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이렇게 서예 내용, 서예 자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글씨, 그림, 조각을 다시 하나로 뭉치는 것. 그것이 현대 서예의 1차 작업이라고 할수 있고 2차 작업으로서는 이렇게 융합이 된 서예의 여러 가지 시서학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다른 영역, 음악적인, 문학적인, 체육적인 영역, 기타 문화의 영역과 어떻게 크로스오버할 것이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엄청 표현의 영역이, 방법이 폭발적으로 다양해지는 것이겠죠. 자, 현대 문화와 현대 서예와의 관계를 1차적으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서예 관점에서 기초적 관점에서 현대 서예를 조금씩 부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서예를 일반 문화의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서양의 미술 사조와 동양 서예 사조를 배경으로 이해해서 결과적으로 현대 서예로서의 그 기결점이 퓨전, 미술과 미술 영역에서 퓨전, 그리고 서예 분야에 있어서의 퓨전하는 1차 작업, 그리고 그것 연후에 서로 다른 영역인 음악이나 다른 체육 이까지 끌어들여서 융합하려 해나가는 것. 서예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일상에까지 연결해 갈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서에 대한 아주 너무 큰 제목이 돼서 제가 줄여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소개를 한다는 것이 사실 4시간 강의하면은 쉬운데 이거를 20분 이내로 줄인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다음에는 현대사에 대한 세부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